제7과 발음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第七课. 第七课. 네, 해보십시오. 第七课. 좋습니다. 다시 한번. 第七课. 지금 띠 했거든요. 띠 하면 일성이 돼요. 띠. 네. 예, 띠. 띠. 네, 반드시 내려와 줘야 됩니다. 띠. 띠. 치크. 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디치크. 네, 안 되면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띠 해보세요. 띠. 네, 됐습니다. 띠. 띠. 치크. 치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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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 크. 디치크. 디치크. 지금 띠 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냐면 띠 내려올 줄 아는데 치 때문에 띠, 치, 크 해서 띠가 일성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올지는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한자만 하세요. 띠, 치, 크 해보세요. 띠, 치, 크.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좋습니다. 띠, 치, 크. 치가 일성이 안 됐어요. 치, 크. 치, 크. 네. 치를 일성을 완전히 성조를 올려봅시다. 디치크. 디치크. 좋습니다. 크는 약하게 해주십시오. 관은 물론 중요하지만 디치 하면 크가 나올 줄 아니까 약간 약화시켜서 발음합니다. 디치크. 디치크. 좋습니다. 디치크.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디치크. 좋습니다. 第七课. 第七课. 네. 第七课. 第七课. 네. 치 할 때 강하게 발을 시키세요. 치크. 치크. 네. 치 할 때 지금 치 발음이 너무 혀가 입천장에 오래 붙어 있으니까 파열이 잘 안 돼요. 혀를 지금 김시현 양 경우는 빨리 떼도 괜찮겠어요.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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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 해보세요. 치. 네, 그것이 이 혀의 가운데 이 부분이 입천장에 닿다가 떨어집니다. 치. 치. 네, 강하게. 치. 치. 네, 좋습니다. 치크. 치크.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这儿的气候怎么样? 这儿的气候怎么样? 네, 이 부분을 연습해 봅시다. 문장이 기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연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这儿. 这儿. 아니고 这儿. 这儿. 사성이니까 시작을 높게 잡아 보십시오. 这儿. 네, 입을 벌리시고 这儿. 그렇죠. 这儿. 네, 입을 벌릴수록 좋은 중국어가 나옵니다. 치허. 치허. 허는 경성으로 발음했습니다. 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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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경성이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글자는 정확한 성조로 발음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성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앞에 나오는, 경성이 앞에 나오는 글자는 정확한 성조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치허. 치호. 좋습니다. 치호. 치호. 붙여서 합니다. 쩔더 치호. 쩔더 치호. 좋습니다. 쩔더 치호. 쩔더 치호.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쩔더 치호. 아닙니다. 오늘 약하게 해봅시다. 네. 치호. 치호. 선생님께서 한번 발음해 주시죠. 치호. 치호. 네. 경상하시겠습니까? 气候. 气候. 좋습니다. 这儿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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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气候. 气候. 这儿的气候. 这儿的气候. 좋습니다. 这儿的气候. 좋습니다. 这儿的气候. 네. 사성이니까 음조를 좀 높게 잡아 봅시다. 这儿的. 这儿的. 좋습니다. 这儿的. 这儿的. 气候. 气候. 좋습니다.
这儿的气候。 좋습니다. 这儿的气候。 좋습니다. 气候. 气候. 네, 혀를 좀 빨리 떼도 좋아요. 치 할 때 혀가 너무 입천장에 오래 있으니까 치호 이렇게 되거든요. 빨리 떼세요. 치호. 치호.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치호. 치호. 네. 그러면 이걸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발음을 들으시고 붙여서 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这儿的气候怎么样? 这儿的气候怎么样? 네, 보시면 이때는 怎么样 할 때 양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기후가 어때요? 이렇게 묻는 어감입니다. 이곳의 기후가 어떻지요? 이러한 어조를 유지합니다. 같이 합시다. 怎么样? 할 때 NG 발음을 생략하지 마십시오. 怎么样? 붙여서 하겠습니다. 这儿的气候 怎么样? 这儿的气候 怎么样?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这儿的气候 怎么样? 네, 좋습니다. 양. 발음이 끝날 때까지 입을 닫지 않습니다. 怎么样? 怎么样? 气候. 气候. 네, 아까는 그 발음이 잘 안 됐었어요. 气候. 气候. 좋습니다. 这儿的气候 怎么样? 네, 좋습니다. 좋은데 절은 좀 강조해 주세요. 이곳의 기후가 어떻지요? 하는 말이니까 절다 하고 사성을 완벽하게 길게 내보십시오. 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절더를 좀 높여볼까요? 음을 높여서 시작합시다. 높여서 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절的气候怎么样? 네, 아주 좋습니다. 这儿的气候怎么样? 좋습니다. 这儿的气候怎么样? 这儿的气候怎么样? 네, 좋습니다. 치의 파열음이 아직은 잘 나지 않아요. 혀를 아주 편하게 두어봅시다. 치 해봅시다. 치. 혀끝이 어디에 와있죠? 아랫잇발 아래에 오돌도돌한 아랫잇몸에 와있습니까? 혀끝을 거기에 두십시오. 그 혀를 앞으로 약간 밀면 혀끝은 아랫잇몸에 와 있고 혀를 밀면 이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혀의 가운데는 약간 도도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윗잇몸에 살짝 대줍니다. 울퉁 들어간 윗잇몸 보시면 입천장에 들어가는 부분 있죠. 거기에 살짝 대줍니다. 너무 강하게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치 발음합니다. 한국어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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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혀에 너무 힘주지 마세요. 살짝만 대세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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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대십시오. 너무 강하게 됐어요. 치. 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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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 예, 지금 좋습니다. 치. 치. 아, 혀를 너무 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파열이 잘 안 됩니다. 살짝 댑시다. 치.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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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 치. 예, 중고 발음 됩니다. 절대 강하게 대지 마십시오. 바로 떨어져야 하니까. 치. 치. 치호. 치호. 됐어요. 치호. 치호.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너무 강하게 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너무 강하게 된 것 같아요. 살짝만 되십시오. 다른 학생들한테는 제가 강하게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시현 양 경우는 약하게 되라고 얘기합니다. 왜? 원래 너무 강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동天 非常冷冬天非常冷 네, 한자 한자 합시다. 겨울은 똥티엔 이게 아니라 똥보다는 티엔이 약간 낮습니다. 똥티엔 이 정도 됩니다.
똥티엔 이 정도로 발음합니다. 해봅시다. 똥티엔 똥티엔 티엔 티엔 입을 벌려줘야죠. 똥티엔 똥티엔 네, 그 정도입니다. 샤티엔 샤티엔 추운티엔 추운티엔 네, 그렇게 합니다. 티엔이 약간 낮습니다. 똥티엔 똥티엔 좋습니다. 해봅시다. 똥티엔 좋습니다. 똥티엔 좋습니다. 똥티엔 똥티엔 네, 좋은데요. 톤을 조금 높여볼까요? 똥티엔 똥티엔 좋습니다. 티엔 티엔 아이가 빠졌어요. 티엔 티엔 좋습니다.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똥티엔 똥티엔 좋습니다. 똥티엔 똥티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페이장 하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페이 발음이 완전히 끝나고 장 하고 입을 닫지 않습니다. 페이장 페이장 좋습니다. 페이장 페이장 장 장 NG 발음이 나줘야 됩니다. NG가 안 났어요. 페이장 페이장 좋습니다. 그걸 기억해 두십시오. 페이장 좋습니다. 페이장 좋습니다. 페이장 좋습니다. 페이장 예, 지금 좋은데 장 이렇게 해서 삼성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치 하고 앙을 빨리 올라가세요. 장 해보세요. 장 장 장 입을 닫지 마십시오. 지금 입이 닫혔죠? 그럼 좋은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장 장 네, NG 길게 장 장 페이장 페이장 좋습니다. 장 장 좋습니다. 페이장 페이장 좋습니다. 네, 그 발음을 조금 길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해보세요. 페이장 페이장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페이장 페이장 좋습니다. 페이장 페이장 입을 왜 닫죠? 끝나고 나서 장 하고 입을 닫았어요. 닫지 마십시오. 발음이 끝날 때까지는 앙 발음해서 닫으면 안 됩니다. 페이장 페이장 좋습니다. 그다음 한 번 더 페이장 네, 그 다음에 닫으십시오. 이걸 붙이면 페이장랑 됩니다. 해보십시오. 페이장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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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랑 성대를 좋습니다. 그렇게 치셔야 됩니다. 페이장랑 페이장랑 좋습니다. 똥티엔 페이장랑 똥티엔 페이장랑 네,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지금 잘 잡혀 있습니다. 똥티엔 페이창랑 네, 페이창랑 페이창랑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페이창랑 네, 붙여서 합시다. 똥티엔 페이창랑 좋습니다. 똥티엔 페이창랑 좋습니다. 페이장 페이장 렁 렁 좋습니다. 그걸 붙여서 해봅시다. 똥티엔 페이장 렁 네, 가운데가 좀 흔들렸죠. 페이 일성 유지해 주시고 공기를 과감하게 쏟으세요. 그러면 일성 유지가 잘 됩니다. 페이장 렁 페이장 렁 좋습니다. 렁 렁 네, 반드시 그걸 유지하십시오. 어에서 입을 벌려줘야 그게 잘 됩니다. 렁 렁 렁 렁 지금 좋습니다. 동티엔 페이창 렁 좋습니다. 다시 한번 동티엔 페이창 렁 렁 하지 마시고 삼성에서는 이렇게 내려간 부분 있죠. 내려가는 부분에서 주요 모음이 가장 길게 작용해야 됩니다. 렁 하지 마시고 렁 네, 이 성대에 닿지 않았습니다. 렁. 렁. 네, 반드시 성대 끓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똥.
常冷。冬天非常冷。좋습니다. 다만 冷에서 입을 좀 더 벌리면 더 좋은 발음이 나올 것 같아요. 冷. 冷. 그렇죠. 冷. 冷. 네, 주요 모음이 길어지면 훨씬 듣기에 좋습니다. 보십시오. 冷. 冷보다는 冷 하는 것이 훨씬 중국어의 표준음에 가깝습니다. 또 점잖고 듣기에 좋은 중국어 발음이 됩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春天暖和吗?春天暖和吗? 네, 보십시다. 조금 전에 春天 했었죠. 春보다는 天이 약간 낮습니다. 자, 해보세요. 春天春天春天 추운 추운 해보세요. 추운 추운 좋습니다. 추운 추운 티엔 티엔 추운 티엔 추운 티엔 좋습니다. 누안 호마 누안 호 호는 경성입니다. 그러니까 누안은 확실하게 전반성이 낮아야 됩니다. 누안 호마 호마 네 누안 호마 누안 호마 좋습니다. 붙여서 합시다. 추운 티엔 누안 호마 春天暖和吗?暖和吗?暖和吗? 좋습니다. 호를 조금 약하고 짧게 해보세요. 暖和吗?暖和吗?후어?후어?후어?후할 때 후가 입술에서 나면 안 되죠. 흐 발음은 목에서 나야 됩니다. 후어마?후어마?흐 해보세요. 후어마?후어마?흐 해보세요. 후아?후아? 입술에서 후아 나면 안 됩니다. 흐는 목구멍에서 나야 됩니다. 흐 해보세요. 흐, 흐, 후어, 후어. 입술에서 나면 안 됩니다. 후어, 후어. 네, 후어, 후어. 누안 후어마, 누안 후어마. 네, 지금 목구멍에서 나는 게 좀 됐는데요. 절대 후 해서 입술에서 나면 안 됩니다. 후어마, 후어마. 흐 해보세요. 후어마, 후어마. 그렇죠. 그렇게 나야 됩니다. 지금 좋은 발음입니다. 春天 暖和吗?春天暖和吗? 네, 아주 좋습니다. 春天暖和吗? 야, 추운 다시 해봅시다. 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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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추운天. 春天暖和吗? 暖和吗?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春天暖和吗?春天暖和吗? 좋습니다. 春天暖和吗?春天暖和吗?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暖和,但是风很大.暖和,但是风很大. 네, 보시면 따뜻해요 하는 말이죠. 후어는 역시 경성이니까 暖和 해보세요. 暖和 暖和 후어 후어 흐 발음 흐 해보세요. 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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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暖和 暖和 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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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계세요. 누안 누안 혀가 지금 바깥에 나와 있죠. 누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느어 발음이 어디가 있죠? 위의 입천장을 완전히 막아줘야 엔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 발음이 틀렸어요. 누안. 누안. 그렇죠. 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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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어. 누안. 후. 후어. 후어. 흐 해보세요. 흐. 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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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누안. 후어. 누안. 후어. 네, 그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但是. 但是. 예, 但是. 但是. 风很大. 风很大. 风. 风. 입을 风. 风. 어, 风. 风. 네, 风 하면 ng가 더 길죠? 어가 길어야 되니까, 风. 风. 네, 风. 风. 很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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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많이 벌려야죠. 아니까, 大. 大. 大,风很大,风很大,但是,风很大,风很大,네,좋습니다.大,아니고大,네,완전히 내려오세요.大,大,
좋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따. 따.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자기의 그 이 어감이 어조가 살아나야 됩니다. 난워 단스 펑헌 따. 예, 좋은데요. 단시 해보세요. 시. 네, 지금 좋습니다. 혀가 아까는 많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혀가 퍼져 있었어요. 단시. 단시. 네, 좀 빨리 해볼까요? 그러나는 그렇게 강조되는 게 아니니까. 단시. 단시. 아, 단시. 단시. 네, 아무리 짧게 해도 주요 모음이 길어야 합니다. 단시. 단시. 그렇죠. 아가 길어야죠. 단시. 단시. 좋습니다. 펑헌 따. 펑헌 따. 펑 아니고 펑. 펑. 어가 길어야죠. 펑. 펑헌 따. 펑헌 따. 네, 따. 따. 입을 바로 닫지 마십시오. 따. 따. 완전히 말이 끝나고 입을 닫습니다. 软说但是风很大。네, 아주 좋습니다. 음이 잘 잡혀 있어요. 但是 다시 해 봅시다. 但是. 但是. 是. 지금 다 좋은데요. 혀가 이렇게 많이 말리질 않았어요. 약간 혀가 퍼져 있거든요. 근데 혀를 이렇게 더 많이 말면 더 좋은 발음이 납니다. 但是. 但是. 风 很 大. 风 很 大. 따 아니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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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暖和,但是风很大. 네, 다 좋은데요. 但是 할 때 风을 의식하느라고 但是 이렇게 됐어요. 但是 风 이렇게 됐어요. 한자 한자가 정확해야 합니다. 但是. 但是. 네, 但是. 但是. 완전히 끝내고 风很大. 但是. 네, 좋습니다. 시까지 정확하게 끝내십시오. 暖和,但是风很大.暖和,但是风很大.但是,但是,是,是.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문장에 들어가면 펑을 펑이 먼저 생각이 나서 但是,是 하는 발음이 들어갔어요. 그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나 하십시오. 但是. 但是. 네, 거기서 끝내고 风很大 해보세요. 风很大.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暖和,但是风很大.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욕심 같으면 헌할 때 어에서 입을 좀 벌리세요. 어떻게 발음했냐면 很大 이렇게 했어요. 风很大 이런 발음이 나왔어요. 风很,很 해보세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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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很大. 很大. 네, 어, 헌 할 때 어 발음을 내주면 듣기에 훨씬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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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夏天怎么样?热不热? 네, 이 문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夏天. 夏天. 夏. 夏. 예, 입을 벌리십시오. 夏. 夏. 공기도 나와줘야 됩니다. 夏. 夏天.夏天.夏天.夏天.夏天. 네, N자가 발음이 혀가 어디에 가 있죠? 정확하게 합시다. 夏天.夏天. 네, 夏天.夏天. 지금 TN 때문에 시아 할 때 입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는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한자만 정확하게 합니다. 夏天.夏天. 좋습니다. 怎么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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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样. 样. Y. 样. 样.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热不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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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그 발음 할 때 혀끝이 입천장에 살짝 닿거든요. 닿지 않게 하는데 주의하십시오. 해보십시오. 夏天怎么样? 热不热? 네, 지금도 이게 혀끝이 약간 닿죠? 예, 닿지 않도록 항상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夏天怎么样?热不热? 예, 좋습니다. 热 발음이 아직 안 되죠? 영어의 R 발음을 항상 연습하십시오. very. red. red. 빨갛다.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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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very red. 할 때 보면 R 발음이 절대 입천장에 닿지 않습니다. 또 혀끝이 떨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면 알바름 할 때 혀에 힘을 딱딱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힘을 줘야 됩니다. 러브러 해보세요. 러브러. 네, 항상 그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어조는 좋습니다. 夏天怎么样？热不热？ 네, 좋습니다. 夏天怎么样？热不热？ 좋습니다. 热不热？ 热不热？ 지금 热 할 때 혀 끝에 힘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약간 떨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혀에 힘을 딱 주시고 热不热？ 예, 좋습니다. 热不热？ 热不热？ 네, 천천히 하십시오. 热。 왜냐하면 불어가 거의 경성이니까 앞에 나오는 热는 정확해야 됩니다. 热不热? 热不热? 네,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不太热. 不太热. 네, 不太. 이때 不는 상당히 강조됩니다.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할 때 不는 강조가 됩니다. 해보세요. 不太热. 不太热. 네, 부. 부. 예, 공기가 쭉 하고 나와야 돼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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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난다. 그처럼 불을 끌어줘야 돼요. 부. 부. 不太热. 不太热. 좋습니다. 不太热. 不太热. 热. 热. 예, 지금처럼 입을 벌려야 됩니다. 热. 热. 네, 좋습니다. 不太热. 좋습니다. 不太热. 좋습니다. 不太热. 좋습니다. 不太热. 예, 太. 太. 不太. 不太. 네, 좋습니다. 热. 热. 네, 热는 不太热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앞에 热不热 이게 나왔거든요. 더워요, 안 더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이미 덥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不太热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不太热 이렇게 발음해 줍니다. 좋습니다. 不太热.不太热.热.热.热를 조금 강하게 보십시오. 热.热. 예, 내려가기만 하지 어조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不太热.不太热. 좋습니다. 不太热. 좋습니다. 두 번째 발음 좋은데요. 아까는 이 끝이 입천장에 약간 닿았었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을 주의하십시오. 热 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7과 발음 연습을 마치겠습니다.